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라디오.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3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전 큰 고민이 있어요. 친구랑 절교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새로운 반 배정은 다른 반이 되었어요. 제가 12살 때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절 만만하게 보는지 자꾸 저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너 은따시킨다, 공주병, 여우짓 등등 저한테 그럽니다. 저번엔 그 친구가 저를 왕따시켜서 제가 선생님께 말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하더라고요. 지금도 친한 척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친구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 때문에 절교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의 사연이네요. 일단 다행인 건 같은 반이 아니라서 조금 신경 쓰면 그 친구와 거리를 조금 둘 수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그 친구와는 반이 바뀐 것을 기회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친구는 새로운 학년에서 바뀌는 친구들을 사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친구는 당장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인성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사연 보낸 분이 그 친구와 거리를 두는데 그 친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사연 보낸 분이 일부러 많은 희생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특정 사람 몇 명 때문에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는데 좀 더 노력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